아, 잘 맞네. 이러기에는 너무 귀찮고 번거로운 거예요. 뭐 반품도 안 하고, 공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버려요? 돈을 줘요? 아니요, 버리진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군고구마랑 바꾸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네. 뭐 불우이웃을 돕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죠. 뒤에 뭐 뭘 가져왔다고 저희 제작진이 무슨, 얘기를 해주는데 보따리가 뭐, 있는데 아,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쇼핑에 좀 실패한 제품들 아니면 좋게 얘기하면 이제 이 선물들이 정말 제 주인을 찾을 때까지 저희 집에서 잠자고 있던 이런 물건들을 가져와 봤어요. 어, 연말이고. 한번 봐요. 야, 우리가 찾아. 모두 따뜻하게 보내자는 의미에서 제가 어울리는 분들에게 하나씩 쇼핑볼트 같아. 나눠드릴게요. 진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어머. 우리 MC들에게 먼저 예. 드릴게요. 와. 어, 예. 뭐예요? 일단 이 세트 의상이거든요. 하나씩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야, 동여병 좋아한다! 와, 되게 좋아해! 이쁘다! 시윤 씨는 이게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경표 씨는 이게 어울릴 것 야, 같아요. 야, 이런 걸 왜 살까? 옷이 이렇게 아니, 속에 받쳐 입기 좋아. 아이돌이니까 이게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니, 속에 받쳐 입으면 좋아. 어, 붐 씨는 네. 어, 그래도 산티의 대명사니까 네. 산티답게 얼룩말무늬로. 아. 이거 제가 입으려고 샀는데 도저히 입고 못 나가겠더라고요. 아니, 이거 어디서. 저도 지금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 휴가 나가면 클럽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클럽을 가야 되니까 약간 이제 클럽 의상 비슷한 거를 인터넷으로 이제 구매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두 분은 그물망이 촘촘하잖아요. 네, 아니 시우 씨가 너무 커. 이거 왜 그 빨래망 있잖아요, 빨래망. 아니 바보예요, 바보예요. 너무 미쳐. 이게 맨살에 입어도 섹시하고요. 레이어드에도 괜찮아요. 집에서 이렇게 안 입고 있거든요. 불편해가지고 안 입고 있는데. 홀딱 벗고 있어요, 그럼? 너무 추우니까 요즘에 네. 좀 최소한의 거라도 입어야겠다. 최소한의 거. 너무 추워. 어, 그래요? 그럼 마음에 들어요? 예? 예, 이거 좀 달고 가실래요? 아, 드릴게요, 드릴게요. 그냥 제가 쓸데없는 거 되게 많이 사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 뒤꿈치 각질 때문에 이제 뒤꿈치 보호하는 여자들 스타킹 올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출산 후에 뒤꿈치가 이게 심하게 갈라진다고. 아까 뮤직비디오 보니까 붐 씨가 발 마사지도 해드리던데. 네. 그래서 박경림 씨. 정말 예쁘다. 아, 이런 걸 왜 사?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신호피 깔창을 사려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낮은 깔창이 온 거예요. 신호피가 아니라 무릎 관절용 그런 깔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릎 관절이 좀 이제 퇴화되기 시작한 양진석 씨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들죠. 아, 이걸 왜 사? 어, 그리고 또 이거는 이 겨울에 이제 추울까봐. 뭐야, 저거 지금 재밌어. 이거 붐 씨한테 마스크 필요할 것 같아서. 아, 실리콘 얼어요. 아, 한번 해봐, 해봐. 어, 포 보호되지. 야, 포 보호되지. 좋은데? 영화 10분. 야, 지금 좋다, 지금. 이렇게 갑시다. 오, 닌자인데요, 닌자. 이 의상이랑 같이 입던데요. 아니, 그것도 뭐예요? 아, 이거는 그리고 그냥 제일 정상적인 옷인데, 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여자네. 저랑 비슷한 몸집의 사람이 입고 있었어요, 그 모델이. 근데 집에 온 이 옷은. 너무 작아요? 아니, 그 아동복이 온 거예요. 아동복? 몸집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주리 씨에게. 아~ 지금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빨리 입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아, 지금 입으라고요? 눈이 좀 괴로워서요. 특별히 제가. 어, 정준 씨한테 잘 맞아요. 오, 잘 어울린다. 오, 잘 맞아. 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오, 잘겠다. 아니, 다음은 러브하우스 네? 행복 설계가 양진석 씨 톡 나와보겠습니다. 아! 러브하우스가. 거의 매일매일이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6개월간의 기적해서 180일간의 기적이라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끝! 제가 형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야, 6개월이 180일인 거 처음 아네. 러브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죠, 사실은. 어, 그래. 예, 맞아요. 그 전에 이제 신동엽 씨하고는 이제 신장 기업에서. 최고였죠. 그때 이제 가게를 이제 만들어주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맞아. 손님들 막 홍보 전단지 돌리고 해가지고
마지막 밤에 다 문을 닫고 매출이 매출을 확인했어요.